안녕하세요. 본바방의 베베놀이에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애니메이션 하나씩은 있죠? 추억의 애니메이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베베놀이는 토토로 지브리오 스튜디오의 모든 애니는 베베놀이에겐 추억이에요. 토토로도 좋고 특히 익살스러운 고양이 버스 원래 방방이를 좋아하는 베베놀이에겐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그렇게 고양이 버스를 작업해봤어요. 필통으로 작업을 했는데 꽤 훌륭하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토토로의 고양이 버스 만들기. 그럼 시작할게요. 출발! 패턴 준비에 형지 작업했어요. 형지는 얇고 견고한 종이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베베놀이는 달력을 이용해 작업했어요. 고양이 버스의 패턴이에요. 꽤 비슷하죠? 이렇게만 작업이 된다면 너무 훌륭하게 완성이 되겠죠? 베베놀이가 만든 패턴이지만 진심 짱인 듯. 필통의 몸체가 되는 부분부터 바느질 해주었어요. 다리는 나중에 바느질이 될 거예요. 먼저 고양이의 몸에 창문을 바느질 해주었어요. 접착 퀼팅 솜 깔고 다림질로 잘 다려준 뒤에 창문을 바느질 해주었어요. 창문은 보통 5개씩 있더라고요. 그렇게 5개의 창을 아플리케 바느질 해주었어요. 앞뒤 양쪽 모두 바느질을 해주었어요. 이번에 작업한 고양이 버스 필통은 폭이 있는 형태의 필통이에요. 사이즈대로 혹은 형지 이용해 지퍼 부분을 재단해주고 지퍼로 연결해 주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뒷면에 접착 퀼팅 솜 이용해 접착해 주었고요. 폭이 얇기도 하지만 너무 작은 패턴에 퀼팅을 해서 복잡한 느낌을 주기 싫어 베베놀이는 지퍼 부분을 퀼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퀼팅을 원하신다면 직선, 격자 등 원하는 퀼팅 라인으로 퀼팅해 보는 것도 좋겠죠? 지퍼는 25cm 지퍼 사용했고요. 지퍼 연결 시 지퍼를 너무 당기거나 울지 않게 시침핀으로 고정 후 바느질하는 게 중요해요. 바느질은 반박음질로 튼튼하게 해주었어요. 한쪽 연결하고 나머지 한쪽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주었어요. 양쪽 지퍼 모두 연결한 뒤에 안감을 같은 사이즈로 재단해 안감도 연결해 주었어요. 안감은 지퍼의 시접을 모두 가려 바느질해 주었어요. 옆면도 역시 사이즈대로 혹은 형지 이용해 재단 후 접착솜 이용해 접착해 주었고 퀼팅 라인 직선으로 1cm 간격으로 그려주었어요. 퀼팅 실은 짙은 밤색인 후직스의 126번을 이용해 퀼팅해 주었고요. 단색의 퀼팅 실을 이용해 퀼팅 해준 건 역시 같은 이유에서예요. 고양이 버스 자체가 화려한 패턴이 아니므로 패턴 자체가 중요한 패턴이에요. 수나 퀼팅 라인 등 꾸며지는 요소가 제한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단색으로 퀼팅해 주었어요. 지퍼 연결된 부분과 옆면을 연결해 주고 이때는 튼튼하게 박음질로 연결해 주었어요. 안감 역시 같은 사이즈로 재단해 아플리케 바느질로 시접을 가려 주었어요. 준비된 앞 뒷면 퀼팅해 주는데 이 부분 면적이 작지 않아 퀼팅을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같은 색상의 실로 간단하게 퀼팅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격자 라인을 그렸었는데 너무 안 어울려서 직선으로 라인 두 줄 1cm 간격으로 그려 퀼팅해 주었고 먼저 창문 바느질선 따라 퀼팅해 라인 살려 주었어요. 준비한 지퍼 부분을 퀼팅이 끝난 앞뒷면과 연결해 주었어요. 반원의 형태라 바느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뱀에돌이는 완성선 없이 연결하는데 꼭 양쪽의 뒷면에 다시 완성선 그려 연결해 주는 게 좋아요. 연결할 때는 두꺼움으로 한 땀씩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박음질로 튼튼하게 연결해 주었어요. 한쪽씩 천천히 바느질에 연결 후 지저분한 시접은 잘라내어 정리해 주었어요. 시접을 정리할 때는 시접이 너무 작게 남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모두 연결이 된 뒤에 앞 뒷면에 안감을 준비해 바느질이 된 부분에 시접을 잘 가려서 안감으로 싸주듯이 아플리케 바느질로 안감 연결해 주었어요. 먼저 전체적으로 시침핀을 꽂아서 틀을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쉽게 바느질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감에서 연결이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필통의 모양이나 틀이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꼭 주의하면서 바느질을 진행합니다. 한쪽 연결 후 역시 나머지 한쪽도 연결해 주었어요. 깔끔하게 안감으로 정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바닥 준비해 퀼팅해 주었어요. 역시 접착 퀼팅 솜으로 접착해 주었고요. 퀼팅 안 하기에는 면적이 좀 있는 편이라서 퀼팅 해 주었어요. 직선 2cm 간격으로 라인 그려서 이번에는 리틀하우스 레인보우사 5번 실을 이용해 퀼팅해 주었어요. 퀼팅이 끝난 바닥과 준비한 고양이의 몸을 연결해 주었어요. 이때는 직선의 몸과 곡선의 바닥이 만나는 바느질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또 가방처럼 커서 조금의 여유가 있는 바느질이 아닙니다. 꼭 주의하면서 한 땀씩 바느질을 진행하는 게 중요해요. 연결 후 안감 같은 사이즈로 재단해 몸 앞뒤 안감 바느질 해주었듯이 같은 바느질로 바닥 연결해 주었어요. 바닥은 겉면도 안감도 연결이 쉬운 바느질이 아니에요. 몸이 모두 완성이 되었다면 고양이의 다리를 만들어주는데 다리가 좀 많고 따로 입체적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다리 한 장씩 접착 퀼팅 솜으로 접착해주고 다리의 줄무늬를 아플리케 바느질로 바느질해 주었어요. 모두 준비가 되면 뒷면 겉면과 같은 원단으로 준비해 바느질 해주는데 홈질로 전체로 바느질을 해주었어요. 창구멍 없이 완성선을 따라 전체로 바느질을 해주었기 때문에 창구멍이 없습니다. 바느질로 뒷면 한 장만 다리의 뒤쪽으로 창구멍을 내어주는데 너무 아래쪽으로 자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창구멍을 내어 겸자 이용해 뒤집어 모양을 잡아주었어요. 통통한 다리로 완성이 되었죠? 모든 다리를 같은 방법으로 바느질 후 창구멍 내어 뒤집어 준비해 주었어요. 이제 위치 잡아 다리를 고정시켜 줄 거예요. 하나씩 모양이 갖춰진 다리를
고양이의 몸통에 먼저 하나씩 고정을 해주었어요. 고정된 다리들을 맞물려 공구르기 바느질 혹은 아플리케 바느질로 연결해 주었어요. 다리를 연결할 때는 겉면의 곡선 부분과 뒤쪽에 뻥 뚫린 부분까지 모두 연결해 주는 게 좋아요. 하나씩 같은 방법으로 모든 다리를 연결해 주었어요. 모두 연결해주고 나면 뭔가 좀 징그러운 것도 같은 형태가 나왔네요. 애벌레 같기도 해요. 꼬리를 만들어줄 건데 꼬리는 두 가지 색상으로 줄무늬를 만들듯이 색상을 넣어주었어요. 아플리케 바느질 후 접착 퀼팅솜으로 접착해주고 뒷면 같은 색상으로 준비해 꼬리의 위쪽은 창구멍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바느질에 겸자 이용해 뒤집어 방울솜을 채워 넣어 꼬리 형태를 만들어 주었어요. 너무 솜을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창구멍은 맞물려 공구르기로 메워주고 그 상태로 꼬리의 위치를 잡아 꼬리를 고정시켜 주었어요. 이렇게 위치 잡아 꼬리를 연결해 주면 이제는 좀 고양이 버스 같은 느낌이 나나요? 이제 얼굴을 만들 건데 고양이 얼굴 만들기는 아플리케 바느질이므로 영상으로 바느질이 되는 과정을 확인해 주세요. 얼굴이 완성이 되면 고양이 다리 만들듯이 뒷면 준비에 창구멍 없이 완성성 따라 전체 바느질에 뒷면만 창구멍으로 잘라주고 창구멍으로 겸자 이용해 뒤집어준 뒤 역시 방울솜 채워 넣어 얼굴의 모양을 갖춰주었어요. 창구멍은 감침질로 메워주었어요. 이제 고양이의 귀를 따로 만들어주고 귀를 위치 잡아 얼굴에 연결해주면 고양이 얼굴이 완성되어요. 준비된 고양이 몸에 얼굴 위치 잡아 고정시켜주면 요런 느낌으로 연결해주면 돼요. 고정할 때 맞물려 공구르기로 한 땀씩 연결해주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나면 완성! 완성입니다! 고양이 버스 만들기 어떠셨나요? 진짜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온 고양이 버스 같은 느낌이 나나요?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양이 버스 만들기. 지금까지 베베놀이였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